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두권조아입니다. 와 여러분, 오늘은 좀 뭔가 초심차라서 옛날 영상 느낌 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원래 사실은 채집하고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막 날씨가 비가 오고 막 바람 불고 너무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,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 수액도 다 비에 내려가 있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그냥 집에서 하는 컨텐츠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엄청나게 예전에 제가 잡고 그리고 또 보관해뒀던 표본 상자, 그 표본 보관함이 있거든요. 사실 이게 지금 엄두가 안 나요. 너무 한 2년 정도 제가 묵혀놨던 것 같아요 이거를. 그래서 거기 막 곰팡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별 엄청난 뭐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가시죠. 자 바로 이 상자입니다. 아 여러분, 이 상자가 이제 홍삼 상자이지만, 아니 홍삼이 안 들어있고 바로 곤충 벌레들의 표본이 들어있는데요. 야 지금 와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좀 기대가 되면서 살짝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.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빠밤 오! 와 오! 여러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은데요? 오 이거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생각했던 건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조그만 벌레가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꺼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 근데 냄새는 확실히, 야 이 썩은 내가 확실히 나네요. 그 표본에 그 진한 그 내장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냄새가 납니다. 아 그럼 바로 한 마리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먼저 이 친구는 이제 물장군이에요. 자 이게 잘 비춰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채집 갔을 때 채집해온 그 물장군입니다. 제가 볼 때 국내 물장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살짝 이건 뭔가 느낌이 좀 여기 무늬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박력이 없어요. 뭔가 얇고 긴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친구입니다. 약간 좀 허약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. 일단 이렇게 물장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아 여기 하늘소,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채집 때 잡아온 개체입니다. 와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때는 솔직히 귀한 줄 몰랐거든요. 되게 예쁜지 몰랐는데 막 진짜 좀 근데 신기하게 그때도 뭔가 사슴벌레 장수님 말고 이상한 것들을 데려왔어요. 막 하늘소, 노린재 막 그런 걸 가졌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근데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부절이 조금씩 있네요. 그건 좀 아쉽습니다. 흰점이 이렇게 나 있는 하늘소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아 요거 또 예쁘죠? 요거 앞장다리 바구미. 여러분 요거 앞장다리 바구미라는 건데 이게 다리가 엄청 길어요. 진짜 길죠? 이게 바구미예요. 저 솔직히 이게 바구미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근데 바구미라고 하네요. 근데 진짜 이 친구들 손을 맨손으로 잡잖아요. 진짜 아픕니다. 여기 다리 힘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이게 손가락을 꽉 잡아요. 그래서 좀 상처가 날 정도로 진짜 아픕니다.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그래도 나름 예뻤던, 나름 괜찮았던 그런 개체입니다. 오 그래요 그래,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죠.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키론 왕장수님인데 요 개체도 아쉽게도 좀 부절이 좀 있네요.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. 제가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잡았었는데 사실 요게 진짜 잡은 개체들 중에 세 발이 피죠. 크기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이게 잡은 개체가 그때 한 거의 100, 처음에 갔을 때는 100마리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. 근데 그래서 그거 다 가져오지도 못하고 다 방생하고 거기 헌터분들도 가져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어쨌든 아주 예쁘고 큰 녀석입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르네요. 확실히 크기가 커야 예뻐요. 다음에도 하늘소입니다. 아까 그 개체 하늘소하고 좀 다른 점이 이 녀석은 여기 가슴 쪽에, 가슴판 쪽에 이렇게 좀 노란색 점이 있어요. 요 개체는 이게 전체적인 하얀색이네요. 이 더듬이가, 더듬이가 또 하나 사라졌구나. 이 친구. 아, 이거 좀 아쉽네요. 이 친구도 하나씩 없네. 더듬이 하나씩 없네. 아, 이게 관리가, 제가 진짜 하늘소도 좋아하는데, 아, 관리가 참, 근데 왜 이랬지?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한번 관리한 거예요, 이게. 근데 그때가 진짜 끔찍했죠. 옛날에 영상 하나 올렸을 텐데 그 지옥의 그런 지옥에서 온 표본 상자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뭐 또
또 뭐가 있을까요? 아, 아스타. 이제 인도네시아 아스타입니다. 국내에서는 이제 두점박이 사슴벌레라고 불리는데, 요거는 이제 그 아스타하고는 좀 다른 친구예요. 같은 이제 친척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크기도 나름 커서 상당히 저는 이 아스타 종류가 되게 다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 꼭 챙겨왔습니다. 제가 이거 야무지게 잡아서 챙겨왔죠. 생각보다 이게 생체때가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죽으니까 이게 좀 검은튀튀하게 변하더라고요. 원래는 이게 진짜 약간 좀 밝은 색이었었는데 죽으니까 좀 변해서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. 이것도 아마 앞장달 바구미 종류 같은데요. 이건 좀 크기가 작아요.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이건 꼭 갖고 싶다. 제가 크기를 좀 작은 걸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요건 진짜 갖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데려온 개체입니다. 이 개체는 살아있을 때 되게 진짜 예뻤는데 뭐 죽으니까 좀 되게 변하더라고요. 이게 색깔 있는 곤충들의 살짝 특이라고 할까요? 요것도 요게 제가 볼 때 요것도 무슨 장수인지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뿔이 세 개가 나 있는데, 아 이게 좀 비춰서 잘 안 보이네요. 이게 살짝 코뿔소 장수니처럼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, 그리고 이쪽 가운데 세 개의 뿔이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. 이게 생각이 안 나. 어제 장수니 중에 알로에 어쨌든 그런 장수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종류 같긴 하네요. 요거 필리핀에서 이제 채집했던 남방 장수니, 저희가 이제 흔히 코뿔소 장수니라고 부르는 건데. 이거 암컷 개체예요. 거기 이제 야자수 나무 패목들 있잖아요. 거기를 좀 파보니까, 좀 뒤져보거나 파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진짜 많아요. 진짜 잠깐 팠는데도 한 10마리 잡고 막 그랬었어요. 근데 그건 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가 놔주고. 또 재밌는 개체가. 요것도 기라파, 요거 필리핀에서 가져왔던 건데, 이거. 요거는 제가 연어하려다가 말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 같네요. 네, 요 기라파는 또, 기라파도 필리핀 개체 같아요. 마키타이 그 친구들 같은데, 이렇게 둘 다 마키타이로 알고 있습니다, 제가. 그리고 요게 또 애사슴벌레 비슷하게 생긴 사슴벌레인데요. 외국 사슴벌레. 이것도 제가 필리핀 가서 선물로 받았어요. 이거 전종을 하려다가 제가 포장만 뜯고 다시 이렇게 포장해 놓은 듯 하네요. 이것도 표본 다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? 자, 좀 빡셉니다 여러분. 와 여러분, 요거 기대온 해충이에요. 해충 요거 제가 인도네시아 채집 갔을 때 진짜 많이 잡았었는데, 이게 아자수 나무를 막 흔들잖아요? 그럼 막 떨어져요. 얘네가 막 날아가는 친구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, 이 코코넛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그때 충격 먹었어요. 와 이게 우리나라 장수보다 많네. 우리나라 장수풍뎅이보다 많은 거구나 원래 이게. 야, 그래서 진짜 신기했었습니다. 이건 국산 에거스예요. 제가 채집하고 그리고 키웠던 개체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그런 친구들이, 이건 이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? 이게 이제 그 반딧불인데, 인도네시아에서는 육상을 기어다니는 반딧불이에요.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또 색깔도 나름 예뻐가지고 안돼! 큰일 날 뻔했다. 색깔이 예뻐서 제가 데려왔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로젠버기 이제 솔직히 요거는 제가 따로 포장을 해놨어요. 그래서 요거는 깜빡하고 제가 아마 포장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, 확실히 예쁜 이 로젠버기 진짜 처음에 생체로 봤을 때 감동이 막 진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. 이것도 있고, 요거는 통 하다 만 거거든요 또. 여러분 요거 뿔꽃무지. 요거는 이제 뿔꽃무지인데, 요것도 뭐 그렇게 흔한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거기서 한 7, 8대 한 5, 6마리밖에 못 봤던 거 그런 개체 같네요. 자, 이거 넣어주고. 사실 이제 이 위에는 이거 말고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봤을 것 같은 개체들이라 크게 보여드릴 건 따로 없네요. 이런 하늘소? 하늘소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진짜 조그만 꽃무지도 있거든요. 이런 것도 제가 진짜 좋아해서 막 가져왔던 건데 표본을 해야 합니다. 맞아요. 이게 그 타우루스 아닌데 뭐가 무슨 넙적사슴벌레 했거든요 이게. 근데 이게 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이것도 타우루스랑
다른 종류였어요. 이게 제가 알기로. 이거는 신기한 것도 있고요. 어쨌든 이거 오랜만에 열어보니까 또 좋네요. 이것도 이거 제가 평문하려다가 말았던 거. 자 여러분,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미지의 상자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예전에 정리를 했었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아 여러분, 여러분들은 빨리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리가 안 돼요. 이게 너무 정리하기 힘들어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